죄송해요, 늦어서. 너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있다 오는 거야? 애 뱉다고 막 나가는 거니 이제? 죄송해요. 아니, 늦을 거면 연락을 해야지. 들어왔으니 됐다. 피곤할 텐데 어이 쉬어. 네. 어디 들어가! 새벽까지 식구들 줄줄이 벌 세워놓고 너 들어가서 발 벗고 자겠다고? 연락 못해서 미안해. 좀 경황이 없어서. 뭐 하느라 경황이 없었어? 너 선우한테 미쳤어? 남자한테 환장했니? 한 대 엉켜 뒹구느라 날 새는 것도 몰랐어? 아, 여보.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야? 뭐? 걱정 끼친 건 미안해. 그치만 아니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?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순 있어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처녀가 애를 봬도 할 말이 있다더니 너 얼굴에 철판 깔았어. 뭐가 그렇게 당당해? 당당하지 못할 건 뭔데? 비난 받아대는 이유가 뭔데? 누굴 사랑한 게 잘못이야? 왜 내 사랑은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하는 건데? 왜 난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 건데? 왜? 진마? 아니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? 너 아빠가 오냐 오냐 하니까 배는 게 없지? 너 잊었나 본데 넌 평생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어야 돼, 알아? 아, 당신 그만두지 못해? 들어가, 룰. 아, 왜요? 내 말이 틀려요? 우리 채민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? 얘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. 석 달여를 기도하고 온갖 약 다 마구 가며 공들여 가진 아들 그렇게 허망하게 안보냈다고! 그만하라고 좀! 아, 왜요? 응? 나 좀 할 말 좀 해야겠는데! 너! 뭐 우리 아들이다!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냥!